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내세우며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7일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압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윤석열 X파일 공개하겠다며 파산 공세를 받는 상황인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BBK 문제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상처 입고 탈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미뤄지자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가 생겨났는데요. 이에 당에선 조속한 입당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15일 버스 정시 출발론의 사례를 말하며 입당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이 내년 3월이면 6개월 정도는 당원들과 호흡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며 8월을 입당 마지노선 기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대선 출마에 도전하는 하태경 의원은 입당은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안철수 선례가 있지 않냐고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윤석열 전 총장을 특정인에 비유하며 당의 대선버스가 정시에 출발해야 한다, 대선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면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게 원칙이라며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6월 말 7월 초 정치입문 선언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냥 들어가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다,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들어가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인데요.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을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시켜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7일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의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제3지대 창당, 원외 단일화 길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뒤에 숨어서 콩고물만 먹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실체를 보여달라,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라는 표현은 아직 간을 덜 봤다와 같은 말이란 반응이 다수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예고한 6월 말 7월 초까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정치의 서막은 언제 열릴지 국민들과 정치권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습니다. 1호설TV 신수정입니다.